안녕하세요. 버스 여행 전문 유튜버 달리는 꼬부기가 오랜만에 1인칭 운전자 시점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일 찍는 영상은 뭐냐면 얼마 전에 7월 12일부터 해서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보행자가 없으면 좌우 살펴보고 양옆을 살펴보고 사용해서 통과를 했는데,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리고 우회전 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정지했다가 3초 하나 둘 셋 3초를 살리고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점의 과태료가 있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금일 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벨트부터 좀 매고요. 자, 차량 출발. 우선 제가 지금 차량을 빼대니까 일단 후진기가 넣어서 일단 뒤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좀 열고요. 후진할 때 무조건 좌우 후방 카메라를 항시 주시해야 됩니다. 자, 비상등 놓고 후진합니다. 제 차는 12.5m 짜리라서 깁니다. 그래서 항상 뒤로 여유있게 공간 빼야 되죠. 뒤에 지금 보행자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후진합니다. 아까 저 흰차처럼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가 발견이 되면 신호가 없잖아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자, 좌회전 신호 켜고, 자, 기어 일단 변속. 자, 차량 안 옵니다. 자, 이제 쓸 차를. 어린이 보호차인데, 좀 험하게 운행을 하네요. 자, 금일 이 시간에는, 자, 횡단보도에서의 운행 방법과 우회전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했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30km 선입니다. 자, 정지. 신호도 없어요. 신호도 없어요. 자, 정지선 그쪽.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제 차는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할 겁니다. 버스가 길기 때문에 저 차선을 물고 크게 돌아야 돼요. 이 뒤에 다 걸리기 때문에. 자,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정지해서 신호위 발도 오토바이. 자,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자, 일시 정지. 하나, 둘, 셋, 출발. 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그냥 무조건 뭐 보행자가 있든 아니면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 정지를 했다가 출발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일시 정지를 하고 3초 3면 되죠, 그죠? 자, 저는 여기서 다시 우회전하기 때문에 자, 오늘 금요일 영상은 버스의 우회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영상 여기서 이제 마감을 치려고 하는데 지금 신호가 떨어지는 바람에 하여튼 우회전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운전자분들 무조건 우회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곳에는 항상 반드시 서행 안전 운행해서 항상 사고 없이 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달리는 꼬비가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